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딴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네. 출전 여부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에 이야기를 해보고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미 무슨 얘기를 하죠? 이미 다른 네. 뭐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네. 그 채널에 대해서 저희는 좀 또 반대되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오고 가서 네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네. 이렇게 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게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네.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네. 선발로 출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주제인 거죠. 그니까 그 네. 정말 다른 그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서영욱 씨? 서영욱이 네. 하는 그 채널도 마찬가지. 공병기 TV에서도 네. 손흥민 당연히 원 옵션이 돼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케인이 그거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지금 만약에 경기를 선발로 나온다. 그건 케인이 못 나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맞죠. 네. 근데 케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손흥민이 나오냐 못 나오느냐. 그러니까 손흥민 지금 현재 토트넘 쓸 수 있는 공격 옵션 네 가지예요. 요렌테, 그다음 모라, 그다음 손흥민, 그다음 케인인데 그 만약 케인이 부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체크하고 있는 바로는 축구화를 신고 공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훈련이. 그러니까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에서 나오는 정보로는 정상적인 훈련이 현재 되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른 채널들에서도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가 네. 케인에 대한 선발 출장에 관한 정보가 네.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4일, 5일밖에, 6일? 아직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은 손흥민 선발 출전의 가장 핵심은 케인이 네. 출전을 할 수 있느냐 네네. 없느냐 그게 포인트인데 네네. 그 결과의 여부도 아직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케이 저희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이니까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출전을 선발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좋은 이야기 그 팀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당연히 선발 나오면 좋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반대하는 거가 아니라 케인과 손흥민하고 모우라가 있다고 치면 올 시즌에 EPL에서 케인이 중도에서 지금 경기에 못 나와서 부상 때문에 리그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팀 내 득점 2위가 케인이에요. 아 1위가. 그 다음에 2위가 손흥민이고 그 다음에 모우라가 아마 3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케인이 못 나오면 당연히 모우라랑 그 손흥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요렌테는 뭐 손흥민이 못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대체 옵션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논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고 그러면 케인이 부상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치고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 나오면 무조건 선발수 손흥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은 네, 동일하게 네, 맞는 네. 거고 이제 케인이 경기에 나오는데 네. 그 말 그대로 정상 컨디션으로 해서 나온다라고 치면 그때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그러니까 정상 같아요. 컨디션이라고 하면 네. 케인이 무조건 100% 출전해요. 아, 그 정상 컨디션이라고 네, 정상 컨디션이라고 하면 100% 그럼 그 외로는 또 모라가 100% 출전이에요. 네, 모라가 100% 출전인데 왜 모라라 나냐면 당연히 전 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승 득점 감각이 가장 올라와 있는 선수여서 제가 감독이라면 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그 케인하고 예를 들어 손흥민 두 개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치면 케인은 2009년부터 19년까지 178경기에서 125골을 넣은 선수예요. 리그에서. 그럼 득점률이 70%예요. 70% 경기 출장하면.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케인이 49경기에서 24골을 넣어서 무려 48%입니다. 그러니까 챔스에 투입이 되더라도 두 경기에 한 골을 넣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 이런 원 매치 그러니까 파이널 매치가 경기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분들 뭐 외국 감독들 클럽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굉장히 그 피에미노가 정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에 다른 부상 위험에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 2차전 그때 제외시켰었거든요. 아, 너무 과감하죠 사실. 네, 바르는 굉장히 이례적인 네,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를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강했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결승전이라고 치면
제 생각으로는 케인이 정상 컨디션에서 70에서 80%만 되더라도 투입을 합니다. 그거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한 경기를 위해서 선수 본인도 아마 출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 의사를 물어보면 아, 아마도 그럴 확률이 네. 높죠. 단 한 경기에 모든 게 결정되는 순간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올해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는데 리그에서 12골 정도를 넣었거든요. 12골을 넣었는데 2015년부터 케인하고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한 2년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15년부터 19년까지 130경기에서 42골을 넣었기 때문에 3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케인의 득점력의 절반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3경기를 통해서 12골을 넣어서 36.6%밖에 안 돼서 2분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감독이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옵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 케인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 경기가 출전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컨디션은 70%다. 그러면 케인이 선발 나갑니다. 선발이 나가고 손흥민은 60분 이후 아니면 그 50분 이후에 케인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경기가 뭐 그 두 골 차 이상 벌어졌다든지 그래서 추가 공격수가 필요할 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케인이 만약에 50% 이상 정도의 급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을 가지고 훈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네.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이것밖에 없어요. 손흥민 모우라, 그다음에 서브로 에릭센. 예. 에릭센 아. 라인 요 세 명이 그리고 델리 알리가 주포처럼 요 네 명에서 득점이 가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우리 토트넘과 리버풀 간의 상대 전적에서도 두 팀 간의 경기를 치르게 되면 토트넘이 득점한 선수가 모우라 그다음에 라멜라 뭐 케인, 손흥민 뭐 델리 이런데요. 결국 두 팀 간에서도 그 케인이 최근 3년인가 4년 동안에 다섯 골인가로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은 1득점밖에 없지만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케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케인은 정상 컨디션,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거 네. 그만큼 이제 케인한테 갔어야 될 골을 넣을 기회가 네. 저는 손흥민 선수한테 골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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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케인과 손흥민의 공존에 대해서는 사실 네. 항상 좀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진 않는 입장이라 네, 네. 왜냐면 손흥민 선수도 활약하고 골을 많이 넣었을 때 이유도 네. 케인이라는 선수가 빠지면서 없을 때 더 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제 감독 옵션에서도 네. 두 선 중 하나를 벤치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라 이 생각이 엄청 많이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손흥민의 기용에서 팬들의 많은 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뭐 서영욱 기 뭐 공병지 TV든 아니면 뭐 미영표도 이제 손흥민은 선발 출장을 예상하고 많이 그런 있더라고. 식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의 경기력 자체가 네, 지금 미영표 같은 경우는 뭐 토트넘에 가 있으니까 가서 그 선수들 훈련 좀 시켜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구단 관계도 만났고 최근에 그래서 상태를 알죠.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다 흘리지는 않지만 케인이 불가능하다는 걸 만약에 봤으면 얘기를 들었거나 하면 아 손흥민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얘기는 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뭐 그런 뉘앙스의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케인이 훈련장에서 지금 런닝만 하고 있고 축구하러 쉬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말을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대신 이제 리버풀은 현재 다 축구하러 촬영하고 훈련 정상 훈련을 소화시키고 있어요. 피르미누 선수 같은 경우라든지 네, 다른 타 네, 멤버도 로버트스도 네, 그렇고 네. 정상적으로 지금 마드리드에 가서 현지를 하고 있고 네. 딴 거 말고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이영표가 해설위원이 한 말 중에 네. 살라보다 손흥민이 더 맞기 힘들다. 아 그런 얘기는 이 이야기를 저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를 네. 옹호해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네. 본인이 또 소속돼 있던 팀이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해설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해설자 전문 해설자로. 그러니까 이용표 위원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슈팅 찬스에서 네. 그 이제 피니시 능력을 네. 만들어내는 게 손흥민이 더 움직임이 뛰어나기 때문에 맞기 힘들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 피니시 능력이 그렇게 안 좋은 살라가 그래도 네. 올해 22골 넣었어요. 아, 그리고 작년, 끝났네, 네, 작년에는 40골을 넣었기 때문에 피니시 능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살라는 더 위협적인 공격 그걸 할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더 위협적으로 공격을 더 많은 위협적인 공격을 퍼붓고
거기에서 골도 많이 넣어요. 네, 득점 피니쉬의 그 피니쉬의 능력에 예를 들면 그 디테일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벽하진 않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나 득점은 이뤄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거나 아름답진 않아도 손흥민이 득점하는 그 과정들은 중거리 슛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죠. 아, 살라는 네, 그것보다는 모양새는 약간 뒤떨어진지 몰라도 투박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 거칠어요. 골을 터치하고 슈팅까지 때리는 네, 부분들이 그 거친 거는 분명한데 어쨌든 올해 손흥민이 두 배를 넣었고 작년에는 네 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폼이 누가 더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축구의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네. 선발 출장을 했다고 치면 네. 왜냐면은 이제 조커로 투입되는 거 좀 배제하고 싶고요. 왜냐면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나타난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선발로 출장해서 그런 상태로 과연 리버풀 상대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 거 생각하세요? 네, 챔피언스 네. 리그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3대 1인가요? 3대 네, 3으로 네, 이렇게 네, 의외의 상황이 올라왔는데 네.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세 골을.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강한 상대방의 수비를 뚫고 골을 넣었는데 네, 네. 제가 또 반문 제기하고 싶은 건 리버풀은 네. 메시도 막아냈어요. 네, 네. 근데 그 수비를 상대로 손흥민이 얼마나 할지에 대한 나중에 그 관점이 궁금한 이거는 거예요. 저희가 본격적인 경기 매치 하루나 이틀 전에 리뷰를 네.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리버풀은 그 가운데 수비 네. 그러니까 골을 메시가 가운데에서 오른쪽에서 왼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프리를 주로 하는 거를 잘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메시가 드리블하면서 예. 슈팅을 할 수 있는 각 자체를 예. 둘러싸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가 할 수 있는 슈팅 했죠. 각도를 막는 정도면 손흥민을 막는 거는 어렵진 않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쉬울 중간에서 것 같은데. 메시는 돌파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다른 선수들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드리블 방식이. 뭐 제껴 나가면서 예. 그냥 떨쳐내면 예. 뭐 군계 일학이죠. 그런데 손흥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메시보다는 손흥민이 약간 더 맞기 좋은 점은 있어요. 물론 손흥민이 거리를 잘 활용하는 거, 공을 잡거나 슈팅까지 가는 데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문전 혼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뭐 수비에 전술상에서 전략적으로 마크 가능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전 아니면 그 이전 경기 아니면 올해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펼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은 올해 당연히 최우수 EPL 선수를 받은 버질의 그 존재가 굉장히 그 리버풀의 수비를 안정화를 갖고 왔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맞죠. 버질까지 가기 전에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1선에서 네. 먼저 미드필더가 그 선수를 전방 압박이 우선 방해를 쳤고, 해줘야 그 다음에 미드필드 쪽으로 왔을 경우에 밀러, 핸더슨, 그렇죠. 뭐 마티프, 뭐 바이날둠 뭐 그런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하면서 동시에 수비를 펼치는 게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네.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그 루트에 대한 드리블 이런 게 그러니까 1차 압박은 공격 그 방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죠. 네. 그래서 미드필더가 또 부서 2차 압박이라든지 네. 앞선에도 해주게 되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네. 공격 옵션이 적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네. 최종 수비는 그 선수가 갈 수 있는 최종적인 루트에서 마지막은 정말 설거지예요. 네. 네. 막아내면 네. 되는 네. 거죠. 설거지로 걷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리버풀 수비가 말씀하셨듯이 네. 이번 시즌 성공을 거뒀고 발생에 네. 성공을 거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도 이제 쉽지 않을 뭐 도전이면 도전. 아, 리버풀 올 시즌에 리버풀을 하는 거는 맨시티를 하는 것과 똑같이 네. 맨시티를 물론 챔스에서 그 토트넘이 이기긴 했는데요. 네, 이기긴 했죠. 예. 네, 그 아주 그런 좋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쉽지 뭐 않을 리버풀 거라고 팬을, 예, 리버풀 팬이고 아니고 떠나서 올 시즌에 리버풀이 보여준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지지 않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많아서 결국 우승을 놓치긴 했지만 리그 그쵸. 타이틀은 지는 경기를 하는 팀은 아니에요. 지지 않는 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왜냐면 그러니까 특히 단계 이 원 매치 승부를 가려는 원 매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가 최우선이에요. 그렇긴 하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 계속 2위 올라가긴 했지만 네, 네. 기복 자체가 좀 심했던 팀이라고 그렇죠? 느낄 수 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약수한테도 두 골을 먹고 해서 뭐 먼저 골을 먹고 뒤지는 과정을 또 하긴 했지만 리버풀은 오웨이에서 세 골을 먹었지만 홈에서는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거든요. 그런 준비 과정들, 선수들의 대응 자세. 근데 아마 바르셀로나보다는 리버풀 쪽에서는 토트넘이 훨씬 편할 거고요.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봤던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해보자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재밌긴 하지만 뭐 제가 리버풀 팬이어서가 아니라 뭐 승부를 뭐 지금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대강의 라인업이 구성이 되고 나서 나오면 아 이 정도면 어느 팀이 더 유리하겠다 그 디테일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지만 일단 손흥민의 출전 관련된 문제는 결국 케인이죠. 케인이 경기에 나서냐 못 나서냐 근데 케인의 회복 단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건데 케인과 만약에 손흥민 투톱으로 나온다 그러면 위협적이죠. 아... 상대방으로서는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서브로 에릭센과 모우라가 만약에 보진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갖출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수비의 판가름인데 수비에서 판가름 나는 거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 부분 나중에 뭐 저희가 다른 그 매치 전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손흥민 선수에 관련해서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네. 이제 손흥민 선수 자체의 출전에 대한 거 네. 이제 한국 저희가 제가 느끼기에 그래 한국 선수라서 네. 매우 긍정적인 판단에 네. 대해서 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됐고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케인이 이제 공을 만질 수 없는 환경에 경기력이 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선발 출전으로 손흥민 선수 왜냐면 케인을 제외한 다음에 제2의 옵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당연히 선택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 때 이야기가 됐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박진호 선수가 옛날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발 출장이 예상됐지만 또 선발 출장 못했던 경우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오마주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이 손흥민의 최근 상승세를 가지고 케인과 직접적으로 동급에서 비교를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저도 그건 동감해요. 네. 케인의 케인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 토트넘에서 한 10년간 달성하고 있는 기록은 보통 EPL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톱 클래스의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득점 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손흥민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건 알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건 아니지만 케인과 직접적으로 동급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선수라는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케인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뭐 7, 80%는 뛸 수 있다면 네. 제가 감독이라도 뭐 여태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라든지 중요한 경기를 득점력이나 그 능력에서 네. 너무 차이가 나요. 케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고 물론 선발 출장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 그거야만큼 손흥민 선수 자 경기에 나가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저도 무조건 출전할 네,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출전은 하게 될 거예요. 네. 몇 분에 투입이 되느냐 선발을 출전하느냐 아니면 뭐 교체로 출전되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왜냐면 그 안에서 지금 득점력을 해서 스쿼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탑 50에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올라가는 선수가 그 누구지? 뭐 요렌, 케인, 그 다음에 손흥민, 에릭센 밖에 없어요. 뭐 라멜라까지 뭐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요새 옵션으로 볼 수 있기 옵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출전에 관해서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무리뉴에 관련해서 이제 그 이제 발언이 아 무리뉴였죠? 네 무리뉴 얘기가 정확해요 그 네.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입장도 이제 무리뉴와 비슷한 거죠. 모우라의 상승세에다 감독이 뺄 수 없는 옵션 케인이 돌아온다면 무리뉴 모우라를 지금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우라가 토트넘에 와서 최근 몇 경기를 펼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벌써 10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또 이끌고 간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분위기상으로도 그 선수 뺀다는 건 다른 선수들한테 영향이 있을 그러니까 것 같기 때문에 골을 예를 들어서 모우라가 골을 넣고 토트넘이 질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경기를 보면 어떤 때가 생각나냐면 1982년 제가 82년 스페인 월드컵인가? 그 당시에 그 파울로 로시가 이탈리아? 네 예선부터 결승까지 골을 몰아치는 과정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과정에 네, 그 다음에 90년 이탈리아에서 물론 그 28년에 우승을 했고 이탈리아가 90년에는 독일이 우승했지만 토토 스킬라치가 예선부터 그 골을 폭풍 몰아치듯이 막 넣으면서 팀 상승을 이끌었어요. 아 이거 그거 생각난다. 2002년도에 네. 저는 호나우도 생각난다. 그렇죠. 네, 팀이 그 우승했을 그런 때도 그렇게 계속 골 넣었어요. 그런 선수들이 하나씩 터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수는 뺄 수가 없고 그건 이제 다른 옵션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고 리버풀은 지금 뭐 특별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리지나 바이날둠은 선발에 들어가겠지만 오리지는 못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도 예. 뭐 이제 교체로 또 들어가요. 슈퍼 서브로 기용될 가능성이 없죠. 뒤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존의 선수들로서 더 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의 손흥민 출전 관련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경기 예측을 하는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기로 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